안녕하세요, 플라이 송쌤입니다. 네, 오늘의 컨텐츠는 좀 기대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당근마켓에서 30년 된 RC 헬기를 사왔어요. 이게 RC는 아니고 이제 헬기 시뮬레이션 하는 약간 프라모델 같은 건데 무려 94년도 제품이더라고요. 이겁니다. 엄청난 크기죠. 네, 아파치 헬기고요. 아파치 헬기고 이제 헬기 시뮬레이션 헬리콥터라고 써있어요. 박스 크기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내용물에 비해서 박스 크기가 굉장히 크고요. 네, 이거를 판매하신 분이 아마 창고 같은 데 넣고 보관을 하셨나 봐요. 근데 이게 30년 전의 제품인데 정말 이걸 어떻게 이렇게 보관을 하셨는지 너무 신기합니다. 이 박스 상태가 정말 베스트는 아니지만 물론 이렇게 막 테이프도 사가 있고 막 정말 좋은 건 아닌데 그래도 뭐 나름대로 깔끔한 박스 상태를 자랑을 하고 있는 이 아파치 헬기를 제가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헬기 시뮬레이션 헬리콥터인 이 아파치 헬기를 한번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제 작업대에서 책상에서 찍기에는 좀 커서 바닥으로 내려왔고요. AH64 아파치라고 써있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94년 1월에 제조했다고 나와있고요. 아카데미 상사입니다. 근데 이 아카데미가 저랑 또 굉장히 인연이 깊은 게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까지 고등학교까지 그 서울에 있는 한성대 입구역에 있는 아파트에서 살았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 한성대 입구역에 아카데미가 있었어요. 근데 정말 놀랍게도 이 제품이 바로 그 한성대 입구역에 있었던 그 아카데미에서 판매를 했더라고요. 제조를 했더라고요. 아카데미가 원래 거기만 있었던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렸을 때는 다 이런 프라모델이나 RC는 다 아카데미 아니면 타미야라는 브랜드 거였거든요. 그래서 너무너무 신기했습니다. 자, 일단은 이 제품은 RC는 아닙니다. 그래서 리모컨으로 조종을 하긴 하는데 무선이 아니고 이렇게 유선으로 조종을 합니다. 굉장히 특이한 제품이에요. 그래서 RC 헬기와 똑같은 느낌으로 조종 연습을 하는 그런 헬기인 것 같습니다. 한번 뚜껑을 열어볼게요. 자, 일단 이렇게 생겼고요. 이게 제가 그 판매 글을 보니까 판매하신 분께서 원래는 미개봉 박스로 보관을 하셨다가 이게 빨리 안 팔리니까 조립을 해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조립한 상태에서 제품을 구입을 했습니다. 구성품을 보시면 이게 직류 전원 장치예요. 엄청 큽니다. 옛날 기술이라 그런가 엄청나게 크고요. 여기서 이제 전원을 공급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케이블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220V. 정말 다행히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220V를 쓰기 때문에 연결이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요 반대쪽 요 전원선을 여기에다가 꽂으면 됩니다. 여기가 이제 보니까 요 안에 약간 코일 같은 게 있어요. 저도 이게 무슨 원리인지는 지금 잘 모르겠는데 이 조종기가 연결이 돼 있고 이게 돌면서 요거를 띄워주더라고요. 그래서 요렇게 헬기가 날아다니는 그런 컨셉인 것 같다 라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 안에 보시면은 이렇게 다양한 바구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헬기에다가 걸고 좀 짐을 옮기거나 이런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런 바구니가 있고 여기 뭐 보시면은 뭐 스티커도 이렇게 있고요. 다 붙일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거 이착륙 패드네요. 착륙 패드. 그래서 여기다가 얘를 이렇게 놓고 헬기를 저기 헬리포트에 헬기를 띄우는 방식입니다. 헬기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고 나름대로 미사일도 달려있고 옛날에는 헬리콥터 하면 다 아파치 헬리콥터가 최고였는데 역시나 그 아파치 헬리콥터입니다. 여기 밑에 이제 고리가 있어서 제가 아까 보여드린 그 짐을 걸 수가 있고요. 전선이 여기 들어가 있죠. 그래서 요 전선이 여기 해서 얘를 이제 돌려주면서 얘랑 또 꼬리날개까지 돌아가겠죠. 그래서 요렇게 뜨고 내리고 하는 형식입니다. 뭐 딱히 엄청 특별한 거는 없습니다. 뭐 110V 변환기도 있고, 이 본드. 이 정말 그리스.
옛날에 프라모델 하셨던 나이, 저랑 좀 나이 비슷한 분들이면 이런 거다 보셨던 그런 추억이 떠오르실 것 같아요. 아, 모터 축을 또 교환하는 법이 있고, 중심에 가까울수록 잘 돌아간대요. 메카닉 박스와 조종기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날리는 모습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이렇게 전원선을 꽂았고요. 조종기가 연결이 되었습니다. 조종기도 유선이고 헬기도 유선입니다. 헬기도 유선입니다. 조종기에는 이제 상승하강 드라이브 리버스가 있는데, 아, 여기 보시면은 요거를 올리면은 앞으로, 내리면 뒤로. 그래서 앞뒤로 이렇게 하는 것 같고요. 상승 하강은 뭐 헬기의 상승과 하강이겠죠? 어우, 벌써 날아간 뻔 했네요. 그 다음에 다른 키는 뭐 딱히 동작을 하질 않습니다. 자, 그럼 요대로 날려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들께서는 30년 된 헬기가 나는 걸 이제 보실 겁니다.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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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 잠시만요. 아, 네. 굉장히 대참사가 벌어졌습니다. 첫 비행에 부러졌어요. 아, 바닥에 뭘 깔고 했어야 되나? 자, 일단은 요게 하나 부러졌고, 요게 부러졌습니다. 요거는 꼬리 날개 쪽인 것 같죠? 이렇게 끼우는 것 같고, 네, 빠진 거네요. 아, 이거는 앞에 여기 어디서 부러진 것 같은데, 네, 한 번만 더 날려볼게요. 아, 이게 쉽지는 않네요. 어떻게 날려야 되는지 약간 감은 왔는데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날려보겠습니다. 오오오오.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얘를 기준으로 이렇게 뱅글뱅글 도는데, 이거 돌때 이쪽으로 올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 일단은 요 정도는 제가 알겠거든요. 뭐 여기서 요 정도는 알겠어요. 요 정도. 네, 요 정도는 할수 있겠어요. 네, 요렇게 날리는 거는 가능합니다. 뭐 앞으로 가기, 빨리 돌기, 천천히 돌기, 네, 요 정도는 금방 이제 할수 있겠고, 요렇게, 네. 아, 오케이. 보니까, 네, 오케이. 잠시 내려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스로틀을 주면서 얘를 조금만 이렇게 하면은 앞으로 가고, 많이 하면은 이제 빠르게 도네요. 근데 이제 뒤로가 문제죠. 얘가 너무 높게 날아서 뒤집어졌을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지금 얘가 이렇게 나는데, 네, 이렇게 나는데, 이렇게 지금 날잖아요. 아, 그냥 높낮이를, 아우! 이게 카메라에는 지금 안 담기고 있는데, 보시면은 여기 전선이 다 유선이기 때문에,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계속 걸리네요. 조금씩은 걸릴 수밖에 없는 비행을 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요 각도에서 또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조종기 잡은 손이랑 같이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걸 땡겨오면은 헬기도 같이 땡겨와요. 그래서 어떻게 조종기를 같이 보여드리고 싶어도 조금 방법이 없다는 거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종기를 들면은 이 선이 같이 들려가지고 헬기가 오다가 이 선에 걸립니다. 그 조종기를 바닥에 내려놓고 날려야 돼요. 나름대로 이제 호버링 보여드릴게요. 호버링. 왜 뒤로 가니? 앞으로. 오케이. 앞으로. 근데 굉장히 시원해요. 바람도 시원하고 재밌네요. 오, 오, 네.
한 번 더. 네, 아, 저희 좀잘 날리는 거 하지 않나요? 네, 요렇게. 오, 방금 묘기 했어, 묘기. 아, 이게 뒤집어지지는 않네. 오. 아, 뒤집어졌습니다. 네, 지금 뒤집어졌는데,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얘가 어느 정도 피치를 하면은 이렇게 탁 도는데, 그 타이밍을 넘겨버리면 이 밑에 있는 얘가 같이 뒤집어져 버리니까 그걸 조금 조심하면서 날리는 연습을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30년 된 장난감 헬기치고는 잘 날고 재밌네요. 이런 게 30년 전에도 있었다는 게 일단 상당히 놀랍기도 하고 재밌는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영상 잘 보셨나요? 30년 된 아파치 헬기 한번 날려봤는데요. 생각보다 굉장히 잘 날고 재밌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추억을 조금 더 돌이켜볼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고, 이렇게 우연한 계기로 재밌는 컨텐츠를 해봤는데요. 또 이런 기회를 준 판매자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네, 저는 또 다음에 더 재밌고 유익한 드론 관련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요 아파치 헬기는 이 뒤에 있는 장식장으로 보낼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